그때 보여드렸던 자료 찾아서 바로 파일로 보낼게요. 네. 그게 어딨더라? 김대리님, 여기서 뭐 하세요? 문대리님. 윤석 씨, 나 독립할 거야. 네? 언제까지 김 실장 딱가리 노릇하면서 고생할 순 없잖아. 월급이라곤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버텼던 건 언젠가는 독립하려고 그랬던 거야. 지금이 독립할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. 그래도 이건 아니죠. 뭐가 아니야? 여기 있는 고객들 내가 다 관리한 거야. 다른 자료들도 다 내 손 거친 거고. 거래처 사람들도 김 실장보다 나를 더 미워해. 그럼 솔직하게 독립할 계획 말씀하고 실장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. 윤석 씨는 아직도 김 실장 몰라? 나 그 여자 밑에서 6년간 군소리 한마디도 없이 뼈 빠지게 일했어. 근데 그 여자 나한테 어떻게 하디? 돈을 제대로 챙겨주길 하디? 아니면 인간적으로 잘해주길 하디? 그런 사람한테 나 독립하겠습니다. 자료 좀 주십시오. 그러면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이러면서 도와줄 것 같아? 그래도 이건 좀... 윤석 씨도 김 실장한테 쌓인 거 많잖아. 나 윤석 씨 꼭 내 회사로 데려갈 생각이야. 실력 아니까 연봉 섭섭치 않게 줄게. 어제 따로 할 얘기 있다고 했던 거 바로 이거였어. 지금 한 얘긴 비밀이다.